수빈이에요. 오늘 다이소 태그랑 트윙클팝 제품들 한번 보이는 대로 가져와 봤는데 쓰면서 간단하게 리뷰해볼게요. 영상을 원래 한번 찍었었는데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 재촬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그 요 쿠션 한번 써볼게요. 듀이 스킨 쿠션. 저는 2호로 골라봤어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살짝.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요. 좀 촘촘하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촉촉하면서 그러면서 과하게 번들대지는 않고 저는 쿠션 바를 때 이렇게 반 정도만 먼저 묻힌 다음에 깨끗한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바르거든요. 그럼 얇게 얇게 바를 수 있어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이 부분으로. 지금 얼굴 전체에 얇게 발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제품력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면서도 과하게 무거운 느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기분 좋게 촉촉한 그런 느낌. 색감도 2호 지금 저한테 자연스럽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 간단하게 해줄게요. 항상 쓰고 있는 이거 더샘 제품. 이렇게 컨실러까지 간단히 해줬어요. 살짝 얼굴 윤곽에만 조금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피부 표현 생각보다 훨씬 괜찮죠? 그리고 이거 트윙클팝 섀도우 팔레트 써볼게요. 이거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여기 요 베이스 컬러 먼저 그냥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 컬러 살짝 쌍꺼풀 라인 위주로 얹혀줄게요. 색이 생각보다 막 과하게 붉지 않으면서 예쁜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가장 진한 이 컬러 꼬리 쪽에 부드럽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요 멀티 컨투어 스틱 요런 정도의 발색인데 요거 한번 언더에 써볼게요. 이게 눈에 그냥 섀도우처럼 유형 섀도우처럼 하나만 쓱쓱 써도 예쁘고 약간 블러셔처럼 쓰기도 좋고 다양하게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색 잘 되는 느낌? 요런 거 파우치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메이크업 해야 할 때 쓰기도 괜찮겠죠. 그리고 트윙클팝 요 아이스티 요 컬러 이것도 진짜 예뻐요. 살짝 진주빛? 핑크 진주빛 그런 느낌? 이거 언더에 가볍게 한번 이렇게 써줄게요. 부드럽게 펄 날리지 않고 예쁘게 발려요. 그리고 막 펄이 너무 빽빽하면 좀 오히려 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듬성듬성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글리터 이런 조금 핑크빛 느낌? 언더 가운데 쪽에 살짝 얹어볼게요. 오, 영롱하고 예뻐요. 그리고 모양이 다양한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더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도 밀착시켜볼게요. 조금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 예쁘죠? 그리고 태그 슬림핏 아이라이너 이것도 써볼게요. 엄청 말 그대로 힘이 가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젤 라이너처럼 촉촉하게 잘 그려져요.
정말 가까이에 써도 발색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 엄청 자유자재로 얇게 얇게 잘 그려지는 펜슬이에요. 힘 진짜 하나도 안 주고 그려도 부드러운 펜슬? 그리고 뷰러 이렇게 해줬고 트윙클팝 요 마스카라도 한번 써볼게요. 솔이 약간 이렇게 통통한 타입이에요. 뭐랄까 조금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뷰러로 지금 만들어 놓은 컬을 또 그렇게 막 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얇게 얇게 발리는 타입? 괜찮죠? 풍성하게 예쁘게 잘 발려요. 이쯤에서 눈썹 좀 잠깐 그릴게요. 그리고 요거 태그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같이 있는 요 제품도 한번 써볼게요. 먼저 블러셔부터 살짝 살구색 그런 느낌? 생각보다 발색도 잘 되고 약간 블러 처리되는 듯이 이렇게 뽀샤시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괜찮죠? 살짝 턱 끝에도 같이 혈색 맞춰줄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콧단등에도 쓸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약간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잘 쌓이는 느낌? 그 옆에 하이라이터도 한번 발색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손으로 일단 발라볼게요. 브러쉬로 바르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살짝 블러셔가 매트하니까 그 위로도 겹쳐볼게요. 가격 대비 괜찮은 그런 듀오이긴 한데 굳이 막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또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태그 쉐딩 얘는 의외로 요새 잘 쓰고 있거든요. 발색이 진짜 자연스러우면서도 붉은기가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약간 두 가지 색 적절하게 섞어서 쓸게요. 좀 과하지 않게 살짝 음영감만 줄게요. 발색이 진짜 자연스럽게 그림자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그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템. 기존 투쿨 쉐딩에 비하면 약간 바를 때 가루 날림은 조금 있는 느낌? 그 점은 살짝 아쉬워요. 근데 정말 그림자 같은 자연스러운 쉐딩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 합리적인 가격에.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 그 립, 요거 아까 그 썼던 멀티 컨투어 스틱. 살짝. 입술 윤곽을 자연스럽게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트윙클 팝. 요거 글래스 틴트 웜 오렌지라는 색인데 향이 약간 장벽이에요. 제 기준으로 좀 그냥 아예 향이 좀 더 없거나 연하면 좋을 텐데 풍선껌 향 같은 그런. 근데 틴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입술이 엄청 건조한 상태인데도 촉촉하게 가볍게 잘 발리는 느낌? 색감은 약간 요새 계절에 딱 맞는 뭐랄까 호박색? 펌킨?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레트 다시 돌아가서 살짝 요 가장 진한 음영 컬러로 언더에 깊이를 좀만 더 해줄게요. 앞머리 쪽, 언더 쪽도
살짝 채워줄게요. 괜찮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색감도 예쁘고 가격 대비 진짜 괜찮아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거 아이섀도우 팔레트 색감 귀엽게 톡톡 튀는 느낌, 저렴한 가격에 재밌게 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썼었으니까 한번 또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 스틱 타입 제품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부드럽게 잘 발리면서 색감도 예쁘고, 그냥 데일리에 쓱쓱 파우치 넣어갖고 다니면서 화장하기도 좋고, 또 마스카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로 항상 여러분들 공간이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때그때 좋아하는 제품들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니까 또 놀러오세요. 안녕.